안녕하세요. 만남은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시간입니다. 네, 뭐 항상 저희가 이제 뭐큰 뉴스들은 이제 계속되고 있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맞아요. 뭐 환율이 뭐 수준이 높다든지 뭐 에너지 위기가 있다든지. 그쵸. 그거 뭐 매주 얘기할 순 네, 없으니까. 매주 얘기할 순 없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흥미로운 뉴스들을 발굴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주식 가치에 관련된 네, 지금 뉴스입니다. 사실 뭐 증시가 폭락 수준으로 내려간 지꽤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도 이 주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코리아 어떻게 보면은 디스카운트.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다뤄주는 그런 뉴스 아예 안 같아요. 나오면 좋기는 한데. 예,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그다음에 이제 그뭐 기사들만 요 세미나를 다룬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조선일보 기사를 가져왔는데, 타이틀이 가장 좀 정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아, 들었어요. 정확한 거예요. 이게 좀 타이틀이 이렇게 좀 자극적이어서 가져오신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자극적이기는 한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걸 가장 정확하게 반영을 연구 결과의 했다라는. 핵심은 저거다. 그러니까, 네, 그쵸. 그걸, 아,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봤구나, 이 기자분이.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요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사는 어땠길래 아, 그랬는지는 조금 다른, 이따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싸구려 취급받는 한국 주식 시장 평가는 필리핀보다도 낮아. 요게 이제 타이틀이었고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또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 기업의 주가가, 예, 그 수익성이나 자산 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는 뭐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한마디로 우리 기업이 꽤 괜찮은 기업인데 주가는 너무 싸다. 예. 이런 얘기인 그 거죠? 사실 뭐 넘버원, 세계 넘버원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만큼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들이었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해외 연구까지 이렇게 살펴봤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라고 하는 데에는 별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해석이 이제 다 다르고, 어쨌든 여기서 이 세미나에서 저는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의 박사님이 그거를 이제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데이터 분석을 한 자료로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여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선진국 대비해서는 52%. 절반이래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그쵸. 지금 뭐 신흥국의 58%, 뭐 아시아 태평양국의 69%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거기서 100을 요 숫자를 빼면 그만큼은 디스카운트가 발생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썼습니다. 무려 10년 데이터를 쓰고 45개국 32,428개 상장사의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줄여서 PB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사실 이게 이 연구가 뭐 수익성 대비 주가 또는 이제 자산 대비 주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식으로, 예, 있죠. 지표를 써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PBR이라고 하는 지표를 써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보다 낫다라는 거는 이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요 기사가, 제가 그 그래프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요 기사가 또그 그래프들도 사실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요 우리나라의 이 PBR이, 평균적인 PBR이 주요 뭐 국가들 또는 이제 순위별로 이렇게 해서 쫙 보여준 것도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필리핀보다도 낮게 이 PBR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것으로 나타나고 필리핀 있습니다. 기업도 요 정도 그 하는 기업은 이 정도 주가를 받는다. 그쵸. 이런 걸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싸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정확히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보다도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맞습니다. 거냐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신흥국보다 낮게 평가되는 건뭐 성장성이 이제는 그만 못하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한참 꺾인 선진국 대비해서도 오히려 낮다라고 선진국은 더막 그래야 될 저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연구에서 그래서 그 디스카운트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비중별로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잠깐만요. 이 비중은 뭡니까? 이게 뭐 무슨 설문 같은 건가요? 아, 아니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러니까 뭐이 분석을 PBR, 한 거예요? 예, 분석을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설명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알기 쉽게 보여주셨더라고요. 물론 네네. 이제 사실 이런 거를 이제 계량적으로 돌리면 네네. 숫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나하나를 변수 처리를 해서 그렇죠. 뭐 맞습니다. 배당성형이 얼마나 되는지도 예, 집어넣고 예, 예. 뭐 성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집어넣고 예. 그러니까 이게 워낙 오랜 기간에 걸친 그쵸, 그 데이터니까 10년에 뭐 여러 네네. 나라에 많은 상장 기업들을 넣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된 데이터 네네 굉장히 덕이라고. 뭐 연구를 아주 네, 저는 이게 뭐 그냥 설문인 줄 알고 아 아닙니다 아 의견이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군요 예, 예, 예. 네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입니다. 사실은 더더군다나 네네. 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좀 믿을만한 왠지 더 아 예 이론하셔갖고 사실은 데이터 뭐 이런 거 자주 안 보실 텐데 네 그래도 아, 왜 그러세요 아 네네 아니 그래도 예 그래서 믿어주셔도 네네, 어느 정도 네네. 예 그래서 낮은 배당 성향 등 주주 환원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말은 네. 어렵지만 하다 한마디로 배당금을 많이 안 준다 배당을 많이 안 준다 사실 성장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보면 성장이 굉장히 빠른 기업들은 지금 네네. 심지어 마이너스로 수익을 내고 있어도 굉장히 주가가 높게 그렇죠. 형성이 되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정말 전형적으로 미래 수익이 반영이 된 거고 주주들도 그렇게 뭐 배당을 받거나 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네네. 라고 하는 이른바 자본이득을 네네. 기대를 하고 보유를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성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꾸준히 이 영업이 잘 돌아가는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배당금을 줌으로써 네네. 어느 정도 수익성을 주주의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1번으로 43%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성장이 기대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안정된 성장성의 그 해외 기업들만큼 배당을 적극적으로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두 번째는 낮은 성장성. 네. 그러니까 되게 명확한 거예요. 배당을 주거나 주가가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주주로서는 그 주식을 그렇죠. 보유할 인센티브가 네네. 있는데 지금 그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지금 네네. 충족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언급됐던 소액주주 보호 같은 것이 취약해서, 예, 기업 지배 구조가 열악해서 주주들이 안 들어오는 네네. 거다. 이제 이런 설명이. 근데 사실 앞에 뭐 그 배당 성향에 대한 얘기나 낮은 성장성에 비해서는 이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은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투명성 부족, 낮은 기관 투자자 비중. 그러니까 네네. 그 뭐 대형 은행이나 금융회사 같은 것들이, 회사들의 그 중요 주주로 비중이 좀 작다. 이제 네네. 요런 부분들이 이제 7% 정도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아까 제목을 왜 이 기사를 뽑았는지, 왜 이 제목이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네네. 언급을 이제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어떤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 세 번째 순위의 원인인 기업 지배 구조 취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메인 타이틀로 뽑았어요. 14%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네네. 사실 이걸 다 듣고도 그 타이틀을 뽑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예. 좀 들더라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물론 배당이 적다라고 하는 게 임팩트는 적죠. 좀 덜 자극적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라고 또 끊임없이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말씀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이 문제만 들먹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연구 네네. 결과 자체는, 배당 성향이 낮은 것이 가장 네. 중요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됐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소개 드렸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디스카운트 하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걸로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다른 나라 기업들의 이제 특성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스카운트가 만약에 해소가 되면 딱 한 번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고서는 거기서 이제 멈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디스카운트가 문제다 하시는데 그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그 시점에 딱 한 번을 제외하면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그 시기에 주식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그렇죠. 되면 주식 투자 예, 하시는 약간, 분들이 약간 이제 라떼 해소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런 건 있지만 여기서 좀 뭐 제가 경제학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나라 기업하고 외국 기업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게 반영이 되느냐인데, 이번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저는 낮은 성장성은 이게 지금 PBR이라서 자산과 비교를 하니까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뭐,
뭐 다른 지표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네.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이제 차이를 설명하는 맞습니다. 거라서 예. 나라와 나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요인은 낮은 배당 성향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좀잘안 한다.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있다라고 이제 맞습니다. 생각이 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배당을 안 하는 기업이 나쁜 거냐? 주주 입장에선 좀 별로죠. 결국은 그렇죠. 주주 주주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주가가 올라가 가서 파고 팔고 하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올 수익. 수익성, 그죠? 예. 그러니까 배당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별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많이 가져가고 예를 들면 주주는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간다. 그런 이거 인식이 있는 그렇죠. 것인데, 그렇게 이제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너도 주주 중에 좀 비중이 큰 주주라고 생각하면 네. 자기도 배당도 포기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라 전체로 보면 결국은 그 기업의 부가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단지 이거를 주주한테 좀더 많이 돌려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자가 아닌 제3자가 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예, 문제예요. 과연 주식 안 가지고 그게. 계신 티를 팍팍 내시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외국인 주주가 다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또 사실 그런 얘기도 예. 가끔씩 그렇게 나오죠. 생각하면은 또 다르게 완전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예. 부분에 배당 많이 해라라고 하는데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데들이 이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그러면 뭐 언제까지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한테 방어적인 태도만 보일 거냐라고 했을 때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반드시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된다기보다는 배당 성향을 높여주는 정책이 적절한 정책이냐라고 차라리 생각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네네. 사실은 기업들이 결정할 문제지. 그렇겠죠. 그거를 뭐 국가적 근본적으로는 차원에서 그렇죠. 고민할 이슈는 네네. 아니라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막 세간에 이게 원인이다, 저게 원인이다. 그리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 또는 보고 그렇죠. 싶은 부분만 보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데이터 분석을 한 네네. 내용이 최근에 나와서 소개드렸습니다. 네네.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에너지 횡재세라는 게 이름도 참 네네. 이게 횡재세. 이제 영어로는 이제 윈드폴 예. 게인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람이 확 불면 그뭐 이렇게 나무에서 열매들이 과일이 우수수 예. 떨어지는데 우리가 나무를 흔든다거나 올라가서 따거나 이런 걸안 했는데 그냥 열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횡재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되게 옛날 표현이에요. 그렇죠. 요즘 옛날 과수원 표현이죠. 하시는 분들이 윈폴은 버리는 과일이에요. 맞습니다. 상처 맞습니다. 이게 나서. 거의 수렵 채취 시절에 이제 맞습니다. 형성된 진짜. 단어 같은데. 사다리도 없던 시절의 네, 표현이죠. 맞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이 에너지 요즘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횡재세를 걷기로 했습니다. 사실 전에부터 얘기가 쭉 나와 있었죠. 예,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한참 이번에 이제 됐죠. 제대로 제안을 이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메가와트당 180유로 발전사가 얻어가는 수익을 그 이윤을 그걸로 딱 제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이상의 이윤이 만약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다 세금으로 아, 걷어가겠다. 이거는 횡재니까 세금으로 그렇죠. 걷어가겠다. 예. 니네가 잘해서 얻는 이윤이 아니라 이거는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쩌다가 발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환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로 한 200조 원 가까이를 모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발전사는 아예 그냥 이윤 수준을 딱 제한을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 이제 가스사와 석유사의 경우에도 발전사보다 한 단계 앞이죠. 지난 3년간 평균 이익을 계산해서 그거보다 뭐20% 이상 이익을 내면 뭐 그중에 3분의 1을 뭐 세금으로 내라든가 연대세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어요. 같이 고생하자 이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조언은 정말. 예 이런 이제 안이 들어오니까. 뭐, 항상 외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도 이제 같이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떤 이제 움직임이 있냐면 우선 산자부에서는 S&P 상한제, 이게 이제 오, 뭐, 어려운 단어 네, 무슨 나왔습니다.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냥 뭐, 그냥 가격 상한제를 두겠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면 이제 전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전소나 이런 공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냥 시장에서 사고 파는 가격으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시장을 흉내내는 가격 제도가 있거든요. 그 가격 제도에 가격 상한을 두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옛날 가격보다 이 너무 갑자기 오르면 그러면 그냥 옛날 가격으로 그냥 맞춰서 확 낮춰버리는 이제 그런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제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국회에서는 그냥 법안을 막 외국에서 이런 거 나오면은 되든 안 되든 일단 만들어서 이제 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부지런들 하세요. 네네. 그 중에 이제 횡재세 법안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성만 의원께서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에 비해서 5억 원 이상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그거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안을, 그러니까 한 20% 정도 법인세로 걷어가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초과 수입이 근데 발생하면. 이게 사실 기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이렇게 대놓고 반발하기도 기업 입장에서는 껄끄럽고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대세상 승장해서 네가 잘해서 번게 아니라 장이 좋아서 벌었다 그러고서는 그 초과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면 난리가 날 거거든요. 당장 그러면 떨어질 때는 줄 거냐 이런 얘기 나올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약간 그좀 비유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법안이 와, 이런 걸 한다고? 사실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안 그래도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 민간 기업의 일인데, 그거를 좀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냥 뭐 우연히 돈 많이 벌었을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을 누가 뭐 내라고 그랬나? 자기들이 그렇죠. 예. 내놓고서는. 그리고 자기들이 내놓고. 아, 또 그말 들으니까 진짜 그러네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윤이 오로지 전쟁 때문이냐? 애초에 뭐 친환경 뭐 이런 거 하면서 비용이 많이 그, 증가했죠. 뭐 가스나 석유 이런 거그 개발하기 어렵게 만들어 놔서 그래서 이제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다 무시하고 그냥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내. 이것도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거기다 플러스 좀더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신문의 내용인데요. 네. 그 유럽의 석유 기업들은 보통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대표적인 뭐 석유 회사 뭐셸 이런 회사를 보면은 애초에 유정부터 가지고 있는 아,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냥 땅속에 있는 그 석유를 캐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주유소에 배달할 때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윤을,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석유를 캐내는 그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럴당 몇 달러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비용이 착착착 붙여가지고 최종 비용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전부 다 이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한국 정유사들은 아시다시피 사와서 사오잖아요. 사와서 팔죠. 사와서 정제를 해서 파는 팔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는 사오는 가격이 가격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되는지 그쵸? 굉장히 봐야 되는 근데 거죠. 사오는 가격이 엄청 오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횡재세를 거두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윤이 항상 한국 기업들은 그래서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대세 상승기에는 플러스가 됐다가 대세 하락기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횡재라고 할지 좀 애매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갑자기 들이면 그런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뭐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윤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을 낮출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더싼 가스를 도입하거나 더싼뭐 원유를 도입하거나 그런 이러려고 노력을,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는 네.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간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갸우뚱한데 한국에서는 더더욱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 보도의 내용이었고요. 저도 뭐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소개를 네. 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식의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요즘은 이제 미국 어떻게 하느냐도 많이 보지만 EU가 어떻게 하느냐도 많이 보는데 맞습니다. EU의 움직임은 미국과는 정말 다른 것 같고요. 맞아요. 예, 이런 식의 진짜 이렇게 그리고 또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돈벌때뭐 이렇게 뭐 가격 상한하고 뭐 하고 하는 거를 조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돈을 못벌 때도 회사 입장에서는 니네가 책임져라,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할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구조가 조금은 생기는 것 같고요. 뭐, 이 에너지, 유럽의 에너지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규제와 뭐 이런 걸로 복잡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운 말씀을 빠뜨리고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발전사의 수익을 일정 액수로 제한을 하면 제일
그 비용을 낮게 가져가는 그런 발전사들이 원래 이윤을 제일 많이 그렇죠. 얻는 건데, 예. 그런 게 어디겠습니까?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비용이 비싼 게 천연가스예요. 그러니까 발전사 입장에서는 천연가스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그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뭔가 효율적인 효율적인 그 투자를 할 자원을 이유가 없는 잡아서 거죠. 이렇게 움직일 네네. 이유가 사실 예.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네. 오늘 그 준비해온 아, 마지막. 네네네. 예. 네. 제가 그러고 생각해보니 너무 한참 동안 안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저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설정 부탁드립니다. 뭔가 어색한데? 아, 예. 예. 너무 오랜만에 해서.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